바바바밥! 아랫장부터. 네. 그러니까 이쪽은 초아 씨예요. 네. 자. 싸늘하다.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.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.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. 아귀한테는 밑에서 한 잔. 정마담도 밑에서 한 잔. 나 한 잔. 아귀한테는 다시 밑에서 한 잔. 이제 정마담에게 마지막 한 잔. 역시 프로라 현장 들어가니까 잘하네. 설현 씨. 귀 모으고 있는 거야 계속? 응. 그럼 어떻게 제가 되실까요? 네네네. 네. 네. 초아 언니. 이거 지금. 아까 네, 초아 씨. 지민. 어, 심장에 칼이 세 개나 박혔어. 여긴. 설현 언니. 뭐야? 설현 씨. 여긴. 설현 언니. 뭐야? 설현 씨. 어? 태양 좋은 거 아니야? 폭발한 거 아니야? 뭐야? 저 불난 거 아니에요? 지금 대박 터진다는 뭔가 약간 얘기죠. 비슷한 패턴으로 나오셨는데요. 네. 지금 이제 이거는 딱 봐도 뭔가 이제 서지현 씨 카드는 이건 이제 타워 카드인데 이거 급작스런 변화, 어떤 타격. 사고 확 좀 뒤바뀌는 거. 근데 이제 이게 좀 실제 상황에서는 어떤 사고 아니면 실제 불이 날 수도 있어요. 실제 불이 날 수도 있어요.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고 썬카드는 여기 왜 말 위에 아이가 이렇게 올라타서 막 신나서 막 이러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그래서 이 카드 리딩할 때 도움 받은 성공이에요. 내 백마 어딨어? 진짜 들어가서 이거 잠깐 어떻게 끼는 거지? 허리에다가 약 허리에 들어가기는 하네요. 됐어. 성공력은 너한테 달렸다 이제. 아니요. 그리고 성공력 괜찮아. 이제는 잘 안 돼요. 아 그래요? 풀었어요? 예전에는 오늘의 운세를 정말 많이 보고 그걸 많이 신경 썼는데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고 했잖아요. 다르다는 걸 느끼더라고요. 네. 마음이 약해져 있으니까 그치. 뭘 봐도 의지하려고. 네, 뭘 봐도 그런 것 같고 그런 것 같고 이랬는데 여러분 마음먹기에 달린 일이에요. 아, 다들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. 마음먹기에 달린 일이에요. 다들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.